116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제4선의 정형구입니다. 제4선은 뭡니까? 자, 정형구가 자, 412쪽 제일 밑입니다. 이때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했으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 청진한 제사. 여기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백 원어는 우백과 사띠 빠리수띠고요.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사선. 여기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사선에서는 그렇게 평온이 확 드러나죠. 평온이 드러나니까 이때는 느낌으로 보면 뭡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겠죠. 불고 불락수라 합니다. 그래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면 나와있죠? 그거 줄 끊어놓으시고죠? 그러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행복과 즐거움은 육체적 즐거움, 육체적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걸 적어놓으시면 여기서 행복은 육체적 즐거움, 여기서 괴로움은 육체적 괴로움. 그럼 두 번째 보면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할 수 없는 나오죠. 여기 기쁨은 뭡니까? 자, 그죠? 예, 정신적 즐거움, 슬픔은 뭐겠어요? 정신적 괴로움. 됐죠? 여기 다른 말로 하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는 것은 뭡니까? 육체적 괴로움과 육체적 즐거움, 정신적 괴로움과 정신적 즐거움을 모두 다 극복한 상태. 그것이 바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거다. 이거는 부처님 설명입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4선을 설명하면서 뭡니까? 앞에 했던, 극복했던 느낌들 있잖아요. 이 네 가지를 여기서 다 들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면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는 상태는 우리가 정말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 대념적인 주소인데 봐도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죠? 동물이 그죠? 바위로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는 발자국이 잘 보이겠죠? 그렇지만 바위에 올라가면 바위니까 동물 발자국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동물이 지가 뭐 힘차도 바위 발자국을 남기면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를 알 수 있습니까? 내려간 건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난 것은 도대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되죠? 그럼 이걸 뭐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육체적으로도 괴로운 거 즐거운 거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괴로운 거 즐거운 거 아닌 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되죠? 그러니까 제 4선이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것만 초선, 2선, 3선을 이해하면 초선, 2선, 3선도 굉장한 경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것도 아닌가? 요것마저도 극복한 것이 제4선이고 그것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고 그것이 바로 평온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요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고 느낌 네 가지를 여기서 다 들은 겁니다. 육체적인 거 두 가지,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은 네 가지를 설명하고 요것이 아닌 것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평온이 드러나고 이 평온에 기인해서 마음 챙김이 청량하게 된다. 핵심입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84부부터는 좀 그거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4, 185, 186, 180, 특히 187, 188, 189 여기서는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네 가지 느낌이 벌어진다 했죠? 그죠? 그래서 187번을 보면 뭡니까? 초선에서는 초선에서는 뭐가 극복이 됩니까? 여기서 괴로움 됐죠? 이 괴로움은 뭡니까? 육체적 괴로움입니다. 됐죠? 초선의 근접에서 괴로움의 육체적 괴로움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럼 하물며 본삼에서는 말을 못하리요. 이런 설명이 됩니다. 188번은 뭡니까? 제2선에서 정신적 고통. 뭡니까? 정신적 괴로움이죠? 이것은 제2선에서 벌어집니다. 그럼 189번 가보겠습니다. 제3선에서는 즐거움. 이거는 뭡니까? 육체적 즐거움입니다. 됐죠? 이것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4선의 근접에서는, 그죠? 정신적 즐거움이 벌어집니다. 됐죠? 무슨 말 알죠? 왜 정신적 즐거움이 벌어집니까? 제4선에서 뭐가 벌어집니까? 행복이 벌어진다 했죠? 그 행복이 바로 정신적 즐거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초선, 2선, 3선, 4선에서 요 네 가지가 벌어진다는 것을 들고, 왜 듭니까? 이렇게 보면은, 초선, 2선, 3선, 4선에서 요 네 가지가 벌어진다는 거 들면은 이 평온이라는 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라는 게 어떤 것이든 굉장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90번입니다. 415쪽입니다. 이와 같이 물을지도 모른다. 만약 각 선의 근접에서 이 느낌들을 버린다면 무슨 이유로 여기 제4선에 모아놓았는가? 됐죠? 그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나도 하겠다, 이 말은. 그죠? 그, 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이렇게 쫙 느낌을 네 가지로 쫙 정리해서 보면 뭡니까? 아!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제4선에 드러난 것이 이렇게 굉장한 거구나. 이렇게 알기 쉽게 드러난다. 그래서 된 거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그 이야기입니다. 확 넘어갑니다. 그래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면 193쪽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 세 번째 느낌을 나타낸다 했죠? 193번.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자, 단어로 괴로움과 즐거움의 반대인 세 번째 느낌. 세 번째 느낌은 뭡니까? 불고불락수죠? 우리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 그 세 번째 느낌은 바로 불고불락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가 바로 불고불락. 한자로 옮기면 그래 되잖아요. 이제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자, 세 번째 느낌인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느낌은 평온이라고도 한다. 됐죠? 그래서 이건 중립인데 어쩌고저쩌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4쪽입니다.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이것이 제 우리 사선의 키워드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그죠? 자, 원으로 보면은 우빼카 사띠 아리수띠입니다. 야,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빼카 사띠 아리수띠 세 단어의 합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우빼카를 버릴 사자로 옮겼습니다. 사띠는 염자로 옮겼습니다. 아리수띠는 당연히 뭡니까? 청정이겠죠, 그죠? 청정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죠? 우리 암경에서는 사념청정이라고 많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념청정 도대체 이것도 모르고 사념청정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황당무계한 해석들이 많습니다. 이걸 한글로 옮기라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걸 보면 평온입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 마음 챙김으로 옮깁니다. 이거는 뭡니까? 청정으로 옮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옮길 겁니까? 그래서 1번에서 뭡니까? 부타고사 선생님은 뭡니까? 평온 때문에 마음 챙김이 청정한. 이렇게 옮깁니다. 됐죠? 그래서 평온 때문에, A 때문에 B한. 그죠? A 때문에 B한. A 때문에 B가 C한. 요리 되겠죠? 그죠? 이걸 ABC로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A에 기인해서 A 때문에 B가 청정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A 때문에로 해석합니다. 이게 우리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 했죠?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A와 B가 청정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A and B가 청정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식적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또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야, 그렇게 보지 말고. 그죠? A도 있고, B도 있고, 예, C도 있다. 그런 겁니까? 제 사선에는 평온도 있고, 마음챙김도 있고, 청정도 있다. 이것도 말이 되죠? 그죠? 자, 제 사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평온에 기인한 마음챙김의 청정이 확립된다. 이것이 첫 번째 정통견해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제 2선에서는 평온과 마음챙김이 청정하게 된다. 그렇게도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야, 제 사선에서는, 그죠? 평온과 마음 챙김과 뭡니까? 청정이 있다. 됐죠? 그래도 충분히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거를 증서로 삼는데, 자, 서양에 어떤 유명한 학자가 번역한 건 지금은 무죄되는 건 모르겠는데, 이거로 평온과 마음 챙김이 청정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그렇게 옮긴 사람들이 꽤 의외로, 우리 대충 읽어보면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편하죠, 그죠? 그런데 부타고사 선생님은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95쪽, 좀 중요하니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195쪽입니다. 자, 물론 평온은 낮은 세 가지 성 가운데도 있다. 그러나, 마치 낮에도 초승달은 있지만 태양의 빛으로 가려져 있고 부드러운 것으로 자신과 동류이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자신과 동류인 밤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청정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는 것처럼 중립인 평온의 초승달도 일으킨 생각 등의 자신과 반대되는 빛들의 법들의 빛에 가려져 있고 자신과 동류인 평온한 느낌이라는 밤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초선 등의 분류에서도 있지만 청정하지 않다. 근데 여기서 청정하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그것이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낮에 청정하지 않는 초승달의 빛처럼 함께 생긴 마음 챙김도 청정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 처음의 세성 가운데 어느 하나도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하다고 하지 않는다. 됐죠? 거기에 평온도 있고 마음 챙김도 있지만 그것은 그죠?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사선에 가야 비로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일으킨 생각 등의 자신과 반대되는 법들의 빛에 가리지 않고, 됐죠? 여기서는 심사, 희락이 없잖아요. 그죠?
자, 자신과 동료인 평온한 느낌이라는 밤을 얻었기 때문에 이 중립적인 평온의 초승달은 제4선에서 지극히 청량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청량하기 때문에 청량한 달빛처럼 함께 생긴 마음 챙김 등도 청량하고 깨끗하다. 그러므로 오직 이 제4선을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량하다고 설했다. 됐죠? 4선의 핵심 키워드가 평온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평온 때문에 마음 챙김이 청량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당연히 뭡니까? 평온과 마음 챙김이 청량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런데 핵심이 뭐가 빠진 것 같죠?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평온이 확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제4선에서 마음 챙김이 궁극적으로 청정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부타고사 스님의 입장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제 4선까지 분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으로 분류한 5선 있죠? 419조. 이거는 다 했죠? 그죠? 왜냐면 심사일학적인데 이것이 그죠? 심사가 동시에 끊어지기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분류했습니다. 근데 심사가 차례대로 끊어진다면 이거는 뭡니까? 5선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넘어갑니다.